애완닭에 닭게 굴어. 오늘 검찰총장의 직권, 애완견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야 형식은 갖춰야 된다.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민간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, 민간 대표들 15명 끌어모아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대표들이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면죄부를 주든 말든 하자.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. 예고된 수순에서 역시 검찰 콜검이 한 일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들께서 고매하신 법률가들과 시민 대표들께서 콜검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냈습니다. 훌륭하신 분들이지. 훌륭한 분들이죠. 이로써 이원석이도 이제 이 불기소 처분장에다가 이원석 검찰총장,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, 그리고 그 밑에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,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, 부장검사, 다음에 주임검사 등 이 다섯 개 등급 단위의 검사 라인업, 정권이 바뀌고 나면, 윤석열 탄핵되고 나면 고스란히 감옥 가야 될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감옥 가야 될 라인업이 구축이 된 겁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,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,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, 그리고 그 밑에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부장인가 특수2부장, 그 밑에 있는 부부장검사, 주임검사들까지 전부 다 일괄로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잘했다 원석아. 원석이 니도 옛날에 그랬잖아. 니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감옥 가는 거 보면서 나도 감옥 가는 게 부러웠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 나이 50대 중후반에 감옥 한번 가봐라. 그래 검사 생활하면서 20대 시절에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감옥 갔던 상훈이 형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검찰총장 마치고 난 다음에 감옥 가봐라. 가봐라. 조금 전에 어디죠? 시사인?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있죠? 그 유튜브 오후 4시인가에 하는 거. 거기에 신장식하고 천하람 두 명이 나와가지고 오늘 두 사람이 나와서 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이바구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앞단에 OX 퀴즈가 있었어요. OX 퀴즈 있었는데 그 OX 퀴즈에서 오늘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느냐. 불기소 검찰의 콜검의 입장을 손들어주는 것으로 갈 것이다. 아니다. 기소 의견을 내서 검찰을 들이받을 거다.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신장식은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국회의원은 아니 모든 것이 다 짜고 치는 고돌인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제공받는 자료가 검찰의 무혐의 수사 결정서와 자료와 다음에 김건희의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데 거기에 왔는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, 민간인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저항하겠느냐. 당연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박수쳐주는 박수부대가 역할을 할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천하람도 변호사잖아요. 김현장 출신의 변호사 아닙니까? 수사심의위원들께서 엎어치기를 할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본다.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. 속으로 웃었습니다. 천하람아, 하람아, 네가 대구 애잖아. 대구 형님도 그렇고 대구 사람들은 좀 논리력이 좀 부족해. 어릴 때부터 마구잡이로 자랐거든. 그런데 왜 자꾸 머리 쓰는 흉내를 내는 거니?
그냥 그럴 때는 장식이 형처럼 그냥 꿋꿋하게 가는 게 좋아. 거기서 뭐 수사심의위원들이 엎어치기를 할 거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왜 해? 유치원생처럼 말이야. 아우, 유치하게. 그래, 내가 속으로 웃었죠. 아이고, 천하람이 이 자식이. 어? 웃었어, 웃었어. 아, 거기서 싸우고 오셨어요? 하나미라님? 그래요? 대구탕 잘하는 데 없나요? 대구탕 잘하는 데는 용산 대통령실 옆에 있죠. 용산 대통령실 옆에 있는 대구탕 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구탕 집들이, 서너 집들이 있죠. 수사심의위원회는 엎어치기를 할 수가 없어. 게다가 저렇게 김건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무슨 수사심의원들 변호사들하고 거의 직업적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15명 가운데서 절반쯤이 변호사들일 텐데 뭐 김건희하고 원수지겠다고 그걸 거부를 하겠어. 원대구탕 별로예요. 예. 각자 식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저라도 말씀드리기는 좀 못합니다. 각자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고 우리 건희 언니 좋겠다. 한시름 들었어.